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올리비아 봄향기님의 댓글을 보고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해요. 사연 먼저 읽어드릴게요. 원장님, 제 아기는 태어날 때 3.6kg였고 68일차 7kg 남아예요. 아기 수유텀이 일정하지 않아서 1시간, 1시간 반일 때도 있고 3, 4시간일 때가 있어요. 수유양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50에서 70ml 먹었다가 140에서 150ml를 먹기도 해요. 어떤 날은 하루 총 수유량이 900ml고 어떤 날은 500ml예요. 신생아 때부터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입을 떼고 다시는 안 먹어요. 수유텀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후 5시에서 7시만 되면 엄마 쭈쭈를 달라고 엄청 울어요. 분유를 오후 2, 3시에 먹은 후여서 배고플 텐데 분유는 거부하고 엄마 쭈쭈만 찾아요. 저는 모유양이 거의 없어 먹어도 공갈 젖꼭지일 텐데 아기가 왜 찾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자, 먼저 아기의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아기가 68일 차에 7kg.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네, 아기가 주당 350g 이상씩 컸어요. 좀 과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한번 예전 수유 기록지를 한번 살펴보고 아기가 잘 먹는 기간에 너무 과식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세요. 과식을 하고 체중이 급격히 성장한 아이들은 성장이 약간 정체되는 기간이 꼭 있어요. 그리고 생후 2개월 이후부터는 자신이 배고프지 않을 때는 되도록 적게 먹으려고 애씁니다. 1단계는 입을 조금 벌리고 혀를 내름거려요.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잠도 많이 잡니다. 생후 두 달까지는 아기가 생존 본능이 너무 높을 때라 계속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먹는 대로 다 주었는데 잘 먹고 나서 배아리는 또 아기의 몫이에요. 아기가 잘 먹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아기가 과식하지 않도록 엄마 아빠들이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유양과 수유텀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괜찮아요. 어떤 범위 안에 머무르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 크게 둘중다쭉, 지금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100ml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규칙적인 일과가 안 돼서 뭔가 아기가 피곤할 때는 잘 못 먹고 자버린다거나 짜증이 나서 잘 못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폭식과 소식이 반복되면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녁에 좀 많이 울 수가 있고 엄마를 통해서 많이 위안받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아기들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밤에 많이 울어요. 막 우리도 울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잖아요. 아기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엄마의 위안이 필요해서 엄마의 젖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낮 2시에서 3시 사이에 먹었기 때문에 저녁 5시, 7시가 되면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기가 낮 동안에 과식을 몇 번 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돼도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너무 엄마를 찾거나 할 때는 엄마가 공갈 젖꼭지 같아도 모유가 나오지 않아도 엄마만 괜찮다면 젖을 좀 물려주셔서 아기를 진정시켜 주셔도 됩니다. 아기가 빨고는 싶은데 먹고 싶지 않은 상태일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잠시라도 물려주면 아기가 금세 울음을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좀 힘들죠? 하지만 아기가 금세 울음을 멈추는 것이 엄마를 덜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잠시 젖을 물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기가 배고프지 않을 때 먹이면 50에서 70ml만 먹고 말 수가 있어요. 일정한 수유텀이라고 생각해서 먹였으나 아기 스스로 배고프지 않다면 그렇게밖에 안 먹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30분 뒤에 다시 한번 줘보시고 그래도 먹지 않을 때는 30분 뒤에 한번 줘보셔서 1시간 안에만 재시도를 해보세요. 제 답변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단계는 입을 조금 벌리고 혀를 내름거려요.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잠도 많이 잡니다. 생후